제임스 다이슨 어워드라는 공모전이 있습니다. 혁신의 아이콘, 다이슨의 위탁 자손단체인 제임스 다이슨 재단에서 주최하는 일상 속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공모전인데요. 눈 감고도 꽂을 수 있는 회전식 콘센트부터 목에 걸고 다니는 링거까지 어떻게 보면 간단하지만 아주 혁신적인 수상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접 일상 속 문제들을 살펴보고 그것을 혁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든 뒤 공모전에 출품해보려 합니다. 실제 다이슨의 엔지니어분께 심사도 받아보려고 하는데 공모전 고인물 찬스의 작품은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박수님. 네. 제임스 다이슨 어워드라고 아세요? 알죠. 저같이 산업 디자인 전공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 어워드는 이 일상의 불편함을 기술적 혁신을 통해서 해결해주는 그런 디자인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일상생활 속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 이야, 지난 수상작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 어망입니다. 어망인데 조그만 구멍이 있어서 치어들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 도움을 주는 큰 물고기는 잡고 새끼들은 다 그냥 빠져나가고 네. 또 있어요? 또 네. 보여드릴게요. 네. 아, 이것은 이 개발 도상국 사람들을 위해서 폐식용유를 동력원으로 하는 LED 램프가 되겠습니다. 사용이 다 된 식용유를 가지고 전기를 발생시킨다. 맞습니다. 또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재밌다. 재밌죠? 이거를 보시면은 공사장에 이런 비계들이 있잖아요. 공사장 인부들이 안전하면서도 편리하게 후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식의 기구물을 제작해서 수상한 사례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네. 전 세계적으로 참여하는 공모전이고 하면은 상금도 어마어마하겠네요? 상금 국내전 5천 파운드. 5천 파운드? 네. 국제전 3만 파운드입니다. 차순이에요. 그럼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상금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수상을 하게 되면 여러 언론에 노출을 하게 되잖아요. 네. 여러 분야에서 지원을 받아서 실제로 양산화까지 성공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차순이, 킥불에서 만든 발명품이 상용화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또 공모전 경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제 노하우를 가득 담아서 지원해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자, 차순이. 네. 지금 우린 뭘 해야 됩니까? 아, 이게 아이디어를 내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머리를 쥐어 짠다고 해서 아이디어가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무의식 중에 하는 그 행동들을 저희가 몰래 관찰할 겁니다. 아, 자연스러운 일상 속에서 나오는 불편함들. 맞습니다. 문제점을 발견을 해서 또 솔루션을 제안해낼 수 있지 않을까. 오케이. 맞습니다. 가보시죠. 한번 가보시죠. 네. 이렇게 약간 다른 행동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네, 소리를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관찰하고 있는 거 맞죠? 아, 네, 일단 사운드를 듣고 있고 지금 보시면 저 공기청정 얘를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앉아 계시는데 공기청정 이렇게 끌어안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기청정기 아이디어를 또 얻을 수 있는 거죠. 공기청정기를 쿠션처럼 부드럽고 감촉이 좋은 그런 소재로 만들면은 사람들이 끌어안으면서 청정한 공기를 마실 수도 있는 그런 공기청정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뉴진스 전용 뉴진스 액자예요. 뉴진스 액자. 이 뭔가 이 데코로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끼 프레임. 뉴진스 전용 프레임. 여기에 데코를 해주는 거죠. 이건 나쁘지 않아, 이런 것 같아. 지금 과자를 막 드시고 계시네요. 손에 과자 가루가 묻잖아요. 그래서 손을 막 이러고 계시네요. 아니, 묻었으면 어떡해요? 나 닦으면 되죠. 아니, 싸우고 있습니다. 손에 기름기를 바로 닦을 수 있었더라고요. 아, 근데 싸우지 않았겠죠. 보시면은, 과자를 지금 머리핀으로. 이거 뭐야? 과자를 다 못 드셨나 봅니다. 야, 이거 다 먹기 힘들죠. 좀 드실래요? 제발 드셔주시면. 아니 근데 키보드에 아까 많이 열심히 닦으시던데 왜 그러셨던 거죠? 이 과자 호떡 손으로 키보드만 드셔가지고 저 이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아 그쵸, 그럴 수 있죠. 요 사이로 이 과자가 들어가면 얼마나 열받는지 아세요? 이거 재밌는 것 같은데요? 아 진짜 이거 재밌을 것 같은 게 두 가지 핵심 문제점들이 있죠. 네. 첫째, 밀봉이 안 된다. 밀봉이 안 된다. 그 둘째, 손에 기름이 묻기 때문에 네. 기름기를 닦아주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오. 네. 요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무언가 재밌는 디자인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
자, 우리가 이제 관찰을 하면서 나온 네. 아이템이 네.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첫 번째 아이디어, 두 번째 아이디어는 상품화된다 라고 했었을 때는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하지만 이 손 닦아주는 과자통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가 관찰의 위대함을 느꼈죠. 이것 때문에 사람들 뭐 멱살잡이 할 수 있거든요. 손 닦아주는 과자통이 제일 재밌는 아이디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손... 저희 어떤 이 디자인 능력을 10분 발휘해서 아... 디자인을 한다면 멋지고 의미 있는 작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오케이, 그럼 우리는 3번으로, 3번으로. 손 닦아주는 과자통.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 아이디어 찾는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정말 어렵죠. 머리 싸맨다고 해서 아이디어가 나온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임스 다이슨 어워드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국내전, 국제전 수상작들 뿐만 아니라 2023년 출품작들까지 다 볼 수 있거든요. 힌트, 레퍼런스, 예시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냥 손 닦아주는 과자통으로 고정이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 그래서 감이 안 잡히긴 해요, 솔직하게. 한번 스케치 한번 해볼까요, 간단하게? 네, 일단은 어디서 담는 것보다는 봉지 자체는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쏟아붓고 하면은 그 통이 더러워지잖아요. 아, 그죠. 통을 또 씻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과자 봉지를 담을 수 있는 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먹다가 그냥 절반 정도 남겼다 라고 했을 때는 뭐 뚜껑이 있어서 이 실링을 제대로 해주는. 아, 중요하죠. 아까 그 뚜껑 네. 같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할 거예요? 손 닦아주는 얘. 아, 이 손 닦아주는 거 요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뚜껑에 손가락을 닦을 수 있는 롤러 같은 게 있어서 얘가 약간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손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어떨까. 프로토타입이 나오면은 네. 그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한번 또 대화를 나눠보시죠. 좋습니다. 네, 치트님. 네. 장난 아니죠? 예쁜데요? 예쁘죠? 과자를 한번 넣고 테스트를 해볼까요? 과자 봉지 깔끔하게 이렇게 해서 합니다. 보시면은 네. 어? 위로 좀 많이 튀어 올라오는데? 그러면 더 자르면 됩니다. 아니 근데 만약에 봉지 이거보다 더 크면요? 아니요. 과대 포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럴 일 없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맨 제일 큰 문제점이었던 얘는요? 이게 안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손을 닦아줄 수 있는 이런 걸 만들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안쪽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다 보면은 여기 있는 그 습기. 아, 이 스펀지가 젖어 있는데 네. 이 젖어 있는 상태로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안에 습기 꽉 차겠네. 맞습니다. 그 이슈를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사실 뭘. 뭐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원래 프로토타입이라는 게 네. 원래 그런 겁니다. 일단 아니... 빠르게 한번 만들어보고 거기서 불편한 점, 개선할 점들을 찾아서 빠르게 업데이트하는 게 프로토타입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배워가면 돼. 오, 차스님. 네. 오, 지금 되게 뭔가 신기한 것들이 많아요. 네, 드디어 이 손을 닦는 부분, 이 부분이 완성이 됐습니다. 아, 이걸로 손을 닦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구멍 보이시죠? 아, 이 구멍? 네, 구멍에 이 솜, 롤러 솜을 두 개 이렇게 껴서 네. 왔다리 갔다리. 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손을 닦아줄 건데, 롤러가 고정돼 있으면 솜의 같은 부분에만 닦이게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물을 닦이는 데만 계속 닦인다는 말이죠, 이렇게. 그쵸. 아,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기어 메커니즘. 기어 메커니즘? 네. 굉장히 심플한 구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감았다가, 오. 텐션이 들어가죠? 오, 네, 다 감겼어요. 네. 놔주면 이런 식으로. 와! 놔주면 이런 식으로. 오! 예스. 위 움직여요. 오. 오, 움직여. 네. 움직여. 윗면, 옆면. 완벽한데요? 네. 지금 이게 덩어리째인데, 네. 이렇게 분리되게 한 이유가 있어요? 아, 이렇게 분리되게 한 이유는, 네. 또 이 부분이 과자 그렇죠. 가루들이 많이 묻어나는 부분이잖아요. 네. 헹궈서 씻을 수 있도록. 세척이 가능하게. 맞습니다. 세척이 용이하도록. 오. 차. 아, 근데 찬스님. 예. 뭔가 되게 좀 너무 심플한 것 같은데? 심심하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게 TPU입니다. 이렇게 말랑말랑하네요? 3D 프린터로 만들었습니다. 붙여줄게요, 이렇게. 오! 싸. 싸. 오! 푹신푹신한 소재이기 때문에 네. 이 그립감도 훨씬 좋아집니다. 이야.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뭐 또 있어요? 전 어두운 밤에도 과자를 즐겨 먹기 때문에 네네. 또 야광 물질이 발라져 있다면 또 잘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둠 속에서도 과자 컨테이너를 찾아볼 수 있도록 야광 물질이 발려져 있는 필라멘트거든요. 불을 껐을 때 초록색으로 형광으로 빛납니다. 제가 불 한번 꺼볼까요? 하나, 둘, 셋!
오! 빛나죠? 오 뭐야? 예. 와, 찬스 이거 대박인데요? 그쵸? 네. 어둠 속에서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야 좋다 좋다. 최고죠? 이 윗부분, 윗부분을 멋있게 단판이, 떡하니 멋있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3D 프린터로 추파추파 멋있는데요? 멋있죠? 완성이 됐습니다. 와 드디어 다 끝났는데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네. 기능이잖아요 기능. 그쵸. 이제 한번 우리가 과자를 넣어서 먹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마 먹겠습니다. 아 먹어보시죠. 네. 먹어보시죠. 조금 드세요. 네. 사실 먹는 동안 네. 유심히 찬심 손가락만 봤거든요. 그쵸. 지금 과자 부스러기들이랑 네. 기름기가 엄청나요. 장난 아니죠. 네. 이제 한번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느낌 들어요? 오, 네, 어. 어, 어때요? 어떤 그 기름진 찝찝함이 있잖아요. 네. 또 없어요. 자. 어! 완전 깔끔. 오, 깨끗해졌다. 완전 깨끗해졌다. 지금 엄지랑, 검지랑 비교하면은, 네. 검지는 그냥 빨딱빨딱 물광이 났고, 아, 지금 엄지는 네. 아직까지 기름기가 한참 남아있어요. 최고예요. 대박이다. 그러면은 이제 출품만 남았습니다. 출품. 아. 선생님, 회의실로 한번 좀 오시겠어요? 저희가 오늘 이제 출품하기로 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왜요? 제가 네. 이제 출품하려고 네.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네. 상금만 보고 규정을 안 봤어요. 제가 지금 보내드린 게 규정들이거든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1번 국내전 지원기간이 3월 1일부터 7월 19일까지다. 2번 현재 엔지니어링, 디자인 산업 디자인 전공 맞죠? 네. 중인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최근 4년 이내 관련 전공 학부를 졸업한 어? 잠깐만 지금 5년 됐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1년 차이로 하게 했는데 네. 근데 이걸 읽어보면서 이제 느꼈던 게 이 어워드의 취지가 네. 젊은 연근들을 조금 응원하는 그런 어워드인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좋은 제임스 다이슨 어제 우리 추파추파를 출품하지 못하게 됐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그쵸. 근데 차스님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제임스 다이슨 어워즈에 문의를 넣었습니다. 한번 심사를 해주면 안 되겠냐? 오! 오케이! 아 진짜요? 네 오케이! 그랬더니 제임스 다이슨 어워드 국내전 심사위원이신 이수정 엔지니어님께서 화상 심사를 위해 지금 대기 중이십니다. 아 진짜요? 지금요? 일단 다른 참가자분들을 위해서 나머지 룰부터 읽고 나서 심사를 받아보도록 하죠. 3번 이 조건에 부합하면 참가 증서를 제공한다. 이것도 못 받네. 참가 증서도 못 받네요. 참가도 못하니까. 네. 4번 팀 혹은 개인으로 지원 가능하다. 5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두 가능. 기존 수사적들이 봐도 기술의 제한을 두지 않는 공모전인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꼭 저희처럼 이렇게 실물을 만들지 않더라도 네. 컨셉 디자인, 모델링, 뭐 렌더링, 사진만으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6번 현장 심사 대상자들은 올해 심사위원분들에게 현장에서 직접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심사 대상이 되면은 네. 현장에서 바로 그냥 즉각적인 피드백을 주나 보더라고요. 아 진짜 좋은 기회네요. 예. 자, 이수정 엔지니어님과 연결이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수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런 기회를 제공해주신 주풀팀 그리고 박정수님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다이슨 싱가포르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셀 디자인, 제품 디자인을 하고 있는 이수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출품 자격이 안 되는데도 특별하게 심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유, 그런 말씀을요. 저희는 자격이 중요한 게 아니죠. 아이디어가 중요하죠. 언제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환영합니다. 네. 세상의 수많은 발명가들에게 제임스 다이슨 어워드가 전달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가 있을까요? 저희는 세상의 문제를 개선하는데 열정을 가진 젊은 엔지니어를 발굴하고 지원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일상 속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이슨에서는 일상 속 문제를 해결하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철학이 제임스 다이슨 어워드에도 동일하게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제임스 다이슨 어워드 웹페이지를 보니까 지난 수상작들을 다 볼 수가 있었고 그 취지에 걸맞는 다양한 작품들이 수상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상용화 단계까지 간 그런 제품들이 있다면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전에서 우승한 작품 얘기를 드릴게요. 이 앤디라는 작품은 저희가 의료 현장에서 보면 주사기랑 주사침을 매번 손으로 분리를 하시거든요. 이 과정에서 자상을 입거나 차가면 사고가 발생을 한다는 문제점에서 시작된 아이디어예요. 주사기랑 주사침은 자동으로 분리를 해주는 기술이고요. 지금은 현재 시중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는 2014년에 우승한 작품인 맘 인큐베이터라는 작품이 하나가 있어요. 인큐베이터 하시면 비싸고 부정적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서 저렴하고 가벼우면서도 신생아한테 필요한 환경을 충분히 제공해 줄 수 있는 작품이었어요. 마지막 작품은 모양을 바꾼 거거든요, 비누를. 그래서 아이들이 손 씻기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더 재밌게 손을 씻을 수 있도록 만든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주제에 한정을 주지 않고 있네요. 어떤 특정 부분에 한정해서 아이디어를 받는 건 아니고요. 어떠한 아이디어든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문제점 그리고 이걸 해결한 사례라면 출품이 가능합니다. 이번 제임스 다이슨 어워드에 지속 가능성이라는 수상 분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상이 어떠한 내용인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속 가능한 소재, 디자인, 공정, 운영, 생산 방법들을 선보이거나 이 지속 가능성 자체를 주제로 다룬 아이디어는 따로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2020년에 첫 수상작은 폐작물 업사이클링으로 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작품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주 쓰는 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3D 프린터의 필라멘트로 재활용을 해주는 폴리포머라는 작품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따로 지원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심사 과정 중에서 지속 가능성 등 주제랑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자체적으로 이 부분을 후보자로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제작한 추파추파도 그렇게 안 보일 수 있지만 지속 가능성 고려한 부분들이 노화 들어가 있는데 네. 이 부분도 잘 어필을 제가 한번 네,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럼 이제부터 정말 좀 이제 좀 떨리기 시작하는데 저희가 만든 추파추파 작품에 대한 네, 평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게 그림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시제품이 딱 있네요, 이렇게. 그렇게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있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안으로도 설명은 가능한데 사실 시제품이 있으면 좀 더 설명하기 쉬운 점이 없잖아요. 실제로 한번 유저 시나리오라고 할까요? 사용 그 케이스를 한번 처음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심사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상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정도. 두 번째는 작동 원리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안쪽에 실링이 있어가지고 누렇게짐을 방지를 할 수 있고 아래쪽에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그리고 세척을 하고 다시 재조립을 했을 때 이런 원리들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작동 원리가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연결되어 있는지 조리 있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총품작을 제작하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 이것도 만들어보고 저런 것들을 만들어봤을 때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을 해왔는지 이 설명이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잘 설명이 되면 내 아이디어가 다른 제품을 위해서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도 사실 그 안에 다 녹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중점을 두고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은 최종적으로 이게 활용성 및 상품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인가. 이게 마지막 항목이에요, 저희가 보는. 그래서 설명을 해주신 걸 보면은 작은 문제점에서 솔루션까지 잘 도출을 하신 것 같아요. 최종에 대한 상당히 명확하고 그 부분에 솔루션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제품화를 하신 거잖아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저는 완성도가 높은 분야고 감사합니다. 찐은 찐을 알아보거든요. 리얼 레코나이즈 리얼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평가를 해주셔서 정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수많은 발명가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을 보고 싶고
그리고 응원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하나하나가 또 세상을 바꿀 수가 있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올해는 국제전에서 한국적 동물 만나보기를 희망합니다. 기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